네, 안녕하십니까. 빌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빌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네,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박스카 한 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차량이니만큼 장점이 많은 차량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이 차량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올란도 차량이고 APG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APG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차 대비해서 장고장 부분이나 좀 소음 부분이 심하셔서 경차를 좀 꺼려 하셨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차량이고요. 또 올란도 차량이 그 후속 모델이 없습니다. 네, 올란도 차량은 후속 모델이 없고 그 16년, 17년까지도 이제 올란도 차량이 나왔었는데 모델 자체, 바디킷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떨어져도 최근에 타고 다니시기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또 이 차량 키로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 2012년식 키로수 약 14만 키로로 거의 한 9년 정도 지났지만 키로수가 이제 14만 키로로 딱 적당한 키로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장점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 교환 한 판도 없이 완전 무사고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 그거에 걸맞게 하부의 미세누유도 지금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차량의 또 특장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액까지도 꽉 잡아서 나왔습니다. 평균 SUV 이제 올란도 차량 APG 평균 금액대 600만원 이상 호가를 합니다. 요 정도 키로수에 이제 흰색 바디기 때문에. 하지만 요 차량 400만원대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부분에 꼭 금액 설명 드리시고 네,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영상으로 내 외관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으로 내 외관 컨디션 보셨습니다. 자, 또 특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열에는 이제 전 차주분께서 또 비용을 투자하셔서 1열 시트는 리무진 커버를 또 씌워 놓으셨습니다. 리무진 시트 커버만 해도 20만원 가까이 하는 네, 금액을 또 투자를 해 놓으셔서 굉장히 또 실내 공간도 이뻐 보입니다. 자, 이 차량 계속해서 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란도 APG LS 고급형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선 시트랑 전동 시트는 좀 빠져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편의 옵션들 돈 들어갈 부분은 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바로 또 내부로 탑승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또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올란도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다이얼식 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APG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계기판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냉간신대도 1000rpm 아랫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고등 없습니다. 자, RPM 부조 현상도 없고 이 차량 실키로수 144,203km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옵션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오토윈도우, 조수석 오토윈도우 들어가고 있고요. 2열도 네, 전자석 오토윈도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뭐 모터 잡소리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사이드미러도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가죽 커버를 엄청 두툼한 친구로 이렇게 씌워 놓으셨는데 네, 내부 가죽 상태도 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잘 관리를 해주셨고 대시보드 위쪽 쭉 보시면 역시나 뭐 부착물 흔적이나 파손 흔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에는 지니 사실 내비게이션이 이런 식으로 매립이 되어 있고 자, 버튼도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통합 검색까지 네,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고요. 자, 후방 기어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을 내려오시면 또 오디오 버튼들 구비가 되어 있고, 자, 때문에 사운드도 저희가 느끼는 곳 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또 공조기는 제가 날씨가 좀 더워서 미리 좀 틀어놨는데, 에어컨 네, 바람 세기도 좋고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 또 특이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 암레스트를 좀 싸제로 달아 놓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끼우는 스타일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쪽에는 룸미러도 또 큼지막한 사이즈로 바꿔 놓으셔가지고 네, 뒷공간 크게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뒤 2채널 블랙박스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LPG라는 강점과 낮은 키로수 그리고 깔끔한 관리 상태의 차량인 이 올란도 차량을 400만원대에 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네, 강조 말씀드리겠고요. 밖으로 나가서 어떤 엔진음을 들려줄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개방해봤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상세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식 키로수 약 14만 키로대를 운행한 올란도 LPG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의 애정이 그대로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매립도 또 돼 있는 차량이라서 지금 날씨 딱 좋아질 때 캠핑 가시기도 굉장히 좋을 거고, 또 7인승 차량이라서 다용도로 이제 다인승 분들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하시기에도 굉장히 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만 490만원에 400만원대에 요 LPG 박스카인 올란도 차량을 구매해 가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 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깨끗한 가격과 좋은 매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승모터스 이대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